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과우스 파플라토스 데리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깰수 있을지 모르겠네. 아, 저도 카우스 파플라토스 데리콘은 처음이지만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가능할지 모르겠다잉. 왜 어렵냐? 될지 모르겠네. 되겠는데? 잘만 한다면은 여기서 바운딩을 걸어서 여기서 왜 거냐면은 시계 쓰기 때문에 살짝 딱 내려가서 제거 딱 해주고 딱 시간이 맞춰. 아, 죽기 키가 없다? 오케이. 아, 이거 한번 가야겠는데? 큰일 났네? 시간이 없다. 갇혔어요, 갇혔어. 일단 피해야 돼. 아, 이거 한번 어우, 다행이다. 죽는 각이었거든. 다행히 살았습니다. 잠깐만. 좋습니다. 좀 낮은 거 없을까? 잘못했다. 에이. 다스, 다스. 못 깨는 거야? 이거 한번더 죽었는데? 일단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고 생각해보자.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살아나야 되겠는데. 이게 극이 없어가지고. 설마 여기서 카오스 퍼플라투스 마크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제거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좋습니다. 시간은 금이라고. 아, 카오스 퍼플라투스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군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이템 세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공은 700만 대가 나오고요. 주드탯은 1.1만 대입니다. 템 세팅은 이렇게 되고요. 템베스트링, 유니크 공격력 에디 11에 힘 15%. 블라썸링은 15%였군요. 05의 힘이 오른 건가? 아, 요것도 유니크 고귀한 EPI 반지로군요.
레전드림 아이스터링이로군요. 아, 레전드리 유니크. 힘 21%에 에디 7% 공 12였구요. 핑크빛 성배 84주. 아, 그리고 타일런트 알테어 벨트 15%에 공 10. 아, 좋네요. 좋습니다. 무기 뭡니까? 블루 너클. 아, 위점이 좀 아쉽긴 하네요. 그죠? 박무 40에 보공 30에 크리 9%. 에디셔널 힘 9%도 있네요. 야, 아쉬운 위점 느낌. 도미네이터 힘 30%. 에디 공 20짜리. 추업도 좋고, 작도 좋고. 야, 30%. 메커네이터 15%에 에디 공식 힘 6, 오이 51초. 아, 하이네스 원더러헤드. 추업이 40초 밖에 안 되는군요. 위점 15%에 놀십성짜리. 아, 놀십성이라. 강한 불 열심히 던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다음에 응축이 18%. 요게 51초업이로군요. 작도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요게 54초. 유니크 15%로군요. 아, 5회 60초업에 먼지가 좋아하는 적당한 초업에 그런 에디 두 줄이거든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4회 60초 1.5줄 18%. 아, 966에 1.5줄. 야, 이거는 뭐 사실상 유니온 키우고 나머지 다 들어가면 3만대 들어가겠는데요, 주스트. 아, 크리 올스텟 올스텟. 아, AD 2줄까지. 아쉬운 추, 약간 아쉬운 추. 15% AD 힘 2퍼. 03에 힘이 1이 올랐군요. 18%에 013. 자기 석자기군요. 좋습니다. 아, 하트 30%. 자기 하나 남았군요. 야, 하트 30%라. 크. 21%에 6에 75초. 와, 수업 좋다. 야,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 방보보. 아, 좀 옆으로 해야 되나? 방보보에 21%. 아주 좋습니다. 야, 12930에 15%. 야, 깔끔합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뭐 보완해야 될 것은 뭐 이제 다음 탭은 높게 가야 되니까. 패착은 따로 안 하신 것 같군요. 아, 이게 디어 세트구나. 근데 디어 작을 이렇게 해놔가지고 디어 그거 안 팔잖아요. 캐시샵에 안 판다던데, 디어 패장비는. 아, 디어가 좋다는 점이 기본 공이 5가 붙어 있거든요. 패세? 원래 없는데. 야, 아, 유니온은. 아, 유니온 볼람 나가야 되는 거다. 아, 유니온은 1585. 네, 유니온하고 이것저것 키우시면은 많이 올라가겠지요. 그렇고, 링크. 링크도 아마 키워야 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뭐, 포스. 다 1레벨도 되게 많네. 필요 없고. 링크도 많이 키워야 되겠군요. 보스에 좋다는, 데미지에 좋다는, 아크, 일리움. 없는 게 되게 많군요. 다 키우면은 3만대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210까지 키워주는 게 되게 중요하죠. 심볼 빨리 올리려면. 그게 바로 이제 들어올 거고, 들어가게 될 것 같고. 좋습니다. 아주 미래가 좋은 템,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